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해석법 박목을 작시 김순애 작곡 4월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석법, 한국 가곡 연주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2월 말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지만은 사실은 봄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네, 이제 12월은 다 갔기 때문에 두 달만 있으면은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 4월의 노래, 4월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 가슴이 뛰는 그런 계절의 참 왕이 정말 4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 그 낭만적인 이러한 노래가 바로 4월의 노래입니다. 정말 이 노래가 굉장히 참 아름답고 이 가사가 낭만이 참 그저 줄줄 흘러내리는 이러한 그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석법, 연주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4월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이제 작사자, 작곡자는 요즘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박목월 선생님은 청록파 시인입니다.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그래서 이분들이 1946년도에 세 사람이 같이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시집 이름이 청록집입니다. 그래서 청록파라고도 하고, 청록이라고 하는 것은 록은 노로입니다. 그러니까 청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선혜 선생님께서는 이화여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네, 좋은 노래를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에 노래하면은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밝고 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이거 이제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4월의 노래를 부르는데 12월 같이, 1월 같이, 2월 같이 불러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정말 모든 꽃이 피고 이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계절에 부르는 노래,
이 사울의 노래. 그래서 사울의 그 분위기로 불러야 된다. 이 한마디로 제가 이 노래 이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소리로 막 이렇게 압도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이 악상 기호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울의 분위기답게 이렇게 표현하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테너든 바리톤이든 소프라노든 알토든 그냥 막 성악적으로만 크게 해서는 이 노래는 효과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낭만적인 가사를 아름다운 발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기는 모데라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계절이 지금 봄입니다. 4월입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기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느리게 하면 좀 나른한 기분이 들 것이고 또 너무 빠르게 하면은 이게 또 분위기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김순애 선생님께서 이걸 모데라토로 적당하게 이렇게 빠르기를 정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노래를 대할 때 첫째 제목, 그 다음에 작사 작곡자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르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빠르기 설정을 이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너무 느리게 한다든지 너무 빠르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 곡의 분위기하고 안 맞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노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 하시기 전에 허밍으로 이제 목을 가다듬는 거. 안에 아주 메추리알이나 이렇게 사탕을 물고 있다 생각하시고 혀에 힘을 빼고 턱을 좀 떨어뜨리면서 물을 한 모금 네 이렇게 입안에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이게 중요합니다. 허밍으로 이제 목을 가다듬는 거. 그러면 이게 침이 촉촉하게 나오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음 발성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번에 소리의 모음에 나는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E는 제일 위쪽, 앞쪽, 그 밑에 E. 그 다음에 애기할 때, 애벌레 할 때 E.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매 밑에 아. 그 다음에 뒤쪽에 제일 위에 우. 우. 그 밑에 오, 그 밑에 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모음 연습하시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차례대로 스케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고음을 개발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높은 음까지 하셔야 되죠. 제가 E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소리를 앞에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우로 해보시든지, 이제 여러 가지 모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음 발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사의 발성을 이제 가사로 하셔야 되는데 이 발성 연습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목이 피곤하고 이제 또 목소리가 약간 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허밍하고 모음 발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가곡은 전부 이 시입니다. 예, 그래서 시를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사월의 노래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노래가 돼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해도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처음 대하는 곡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월의 노래, 박목을.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써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연습에 이제 가사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련꽃 그늘 아래서 가사를 보시고 이제 이중 모음이라든지 으 발음이라든지 어려운 발음을 연필로 그 가사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한 곡을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면은 다른 곡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제 찬송을 부르고 할 때도 제가 으 발음이 잘안 돼서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으 발음은 으 발음만 쭉 표시를 해 놓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중 모음은 이렇게 늘 신경을 써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으 발음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으 발음은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도 보면 1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련꽃 할때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모 울림이 있도록 모 목련꽃 그늘 할 때는 우의 이 턱을 위치를 하시고 으 발음해야 됩니다. 우그 옆에 으가 같은 위치에서 나기 때문에 좀 앞쪽에서 나기 때문에 목련꽃 그늘 아래서 서할 때는 서가 이게 원래는 원순 모음이 아닙니다. 입술이 둥근 게 아닌데 자꾸 이제 둥글게 날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할 때, 오의 입 모양을 하시고 어를 내시면 됩니다. 또 아의 입 모양을 하시고 어로 내시도 괜찮겠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라는 특을 아 발음 완전히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아. 그 다음 우 발음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구름꽃 네, 우 발음 구름이니까 우 발음하고 으 발음입니다. 이거는 그 상태에서 그냥 으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피리를 부노라 점점 크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아 멀리 떠나와 와는 우 계통의 모음입니다. 아 멀리 또 서가 나왔습니다. 네. 예. 원순 모음이 아닌데 둥글게 원순의 입 모양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를 타노라. 돌아오 발음 아주 동그랗게 해야 됩니다. 우오우오 우 발음에서 더 동그랗게
동그랗게 하는 것이 오바입니다. 4월은 4월 할 때 우계통의 모음이기 때문에 월 할 때 우의 입모양, 턱모양을 하시고 낸다는 거. 생명의 등불을 이 등, 등, 이게 턱을 내리면서 등 하셔야 됩니다.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을 할 때도 개가 이 발음이기 때문에 이 계통이 되겠습니다. 이를 앞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눈물 빛나는 꿈의 계절아. 이렇게 하시고,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개이. 개이의 개. 그런데 이중모음을 하실 때는, 실제 소리 낼 때는, 이를 앞에 두고 우를 앞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노래할 때는 단모음 하듯이 한 번에 네, 입모양을 바로 해서 처리를 하신다는 거. 예,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 보통 이제 노래를 이중모음을 네, 이렇게 이중모음이니까 두 발음을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조심하셔야 되고. 이중 모음이라도 실제 노래할 때는 한 번에 이제 턱을 내려서 정확히 하신다는 거, 예,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래할 때는 이제 프레이즈 단위로, 이 악 프레이즈는 우리 지금 악구입니다. 네 마디. 보통, 뭐, 기본이 네 마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숨 쉬는 데에 따라서 뭐, 세 마디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두 마디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보통 숨 쉬는 걸 이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이저를 보시면은 예, 목련꽃 그늘 아래에서 베르테르의 편지들로 이게 두 프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예,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보지 말고 노래할 때는 항상 숲을 보듯이 이거 단 덩어리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락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표가 모여서 그게 가락이 되고 예, 노래가 되는 거니까 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면은 예, 이게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흘러가는 맛을 흘러가는 기분으로 노래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이 노래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월의 노래다. 그러면 그 4월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에 담긴 시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감정을 잘 끌어내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네, 4월의 노래를 부르는데 뭐 너무 막 힘있게만 부른다든지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표현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악상이 붙어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항상 이 덩어리로 생각하신다는 것. 프레이저로 생각하신다는 것. 네. 예.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이 악상 기호를 잘 살려서 끌어낸다는 것. 예.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호흡을, 예, 호흡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세를, 안전자세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호흡은 끝까지 끌어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조금 짧은 시간 속에 심호흡을 하신다는 거. 이 노래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름꽃 피는 언덕에 서하고 팔 부는 면포인데 팔 부는 편인데 숨을 쉬고 피리를 부느라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시간 속에서 깊은 횡격막을 내리고 횡격막은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지 횡격막 내려는 그래서 뒤에
이 늑골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항상 이 호흡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항상 이렇게 호흡이 밑으로 착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호흡이 횡격막이 밑으로 쭉 처지도록. 그래서 여기가 약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면 여기가 들어가지만 이 밑에는 여기 벌어지고 뒤에 넓혀지고 밑으로 옆으로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호흡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호흡을 했을 때 가슴에 답답한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거는 비정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호흡을 그런 식으로 호흡을 체인지를 잘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그걸 상상하시라 그랬습니다. 모음의 소리 위치 이, 이, 에, 에, 아, 어, 오, 우. 그 다음에 으 할 때 그거는 우의 바로 앞쪽입니다. 약간 앞쪽에서 소리 나니까 그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소리를 발성을 해서 소리를 이 쪽으로 얼굴 쪽으로 눈 쪽으로 뭐 미간 쪽으로 다 좋습니다. 앞쪽으로 붙인다는 거 항상 위치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또 그렇게 노래 부르시면은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게 내시려고 노력하면은 표정도 진지하게 보이고 또 소리가 앞에 이렇게 보통 붙는다 그러죠. 얼굴 쪽으로 보내는데 상당히 그 노래하는 모습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무리 없는 발성 그 소리에 얹어서 이 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악가 명언 중에서 호흡 위에서 노래하라 이 말이 참 너무나 그 가슴에 와닿고 그 다음에 이 자세는 내가 곧 날아가는 듯이 새가 되었다 발레리나가 되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한다 그런 식으로 발끝에 힘을 주면서 몸을 쭉 펴가지고 내가 곧 날아갈 듯한 자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지금 앉아서 반주를 하는데 이제 엉덩이도 약간 힘을 주면서 이 면적을 좀 좁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곧 제가 살짝 터치하면 막 몸이 붕 뜨듯이 그 대신에 발끝에는 약간 힘을 주시면서 제가 페달을 밟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약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반주를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발끝으로 약간 왼발도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세가 참 그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표현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과 비는 언덕에서 피리를 불어라. 이 부분은 점점 크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멀리 떠나와 여리게 하도록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리집니다. 아 멀리 떠나와. 그 다음에 더 작아집니다. 피아니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항구의 소배를 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항구에서 여기까지는 레가토 표시가 없는데 배를 타노라는 또 이렇게 레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미끄러져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게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이런 식으로 밑가에서 내려가시고 돌아온 4월은 갑자기 포르테가 나옵니다. 돌아온 4월은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아온 점음표가 있습니다. 꼭 4월에 어떤 생명이 솟아나듯이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그 전문표를 살려줘야 된다. 더 나은 사랑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온다. 생명의 등불을 두 번째는 또 포르티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보다 더 크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해석인데 앞에가 기쁩니다. 4월이 돌아와서 돌아온 4월 기쁩니다. 뒤에는 더 크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기쁩니다. 4월이 돌아와서 왜? 생명이 솟구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기쁘고 뒤에는 더 기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꾸밈음이 있는데 등불을 밝혀둔 다. 이게 원래 짧은 꾸밈음인데 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밝혀둔 다 약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나는 꿈의 계절아. 저는 이 가사 참 좋아합니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눈물이 나도록 아름답습니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가 이 악상경은 뭐냐면 매조 피아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리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마칠 때는 피아노 여리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해석을 한다면 빛나는 꿈의 계절아, 너무 꿈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더 아름답고 사무치도록 눈물이 나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더 작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때는 이제 가슴으로 더 느낌으로 예, 더 공명을 해서 울림을 가지고 작게 하지만 그렇게 표현해야지 되겠습니다. 앞에가 더 아름다운데 이건 뒤에는 소리가 작게 하면서 더 아름답습니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어쨌거나 최대한 감정을, 아름다운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특히 마칠 때는 이 노래는 이 반주가 약간 플랫되는 곡에 저게 반주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음정이 처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반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후주가. 그러니까 맞을 때는 항상 저음인 경우에 약간 상승되는 기분으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약간 올라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야지 음정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2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이 4월의 노래 잘 배우셔서 이제 내년 봄이 되면은 이 노래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 가곡 해석법 연주법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